자, 32페이지입니다. 일단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누구냐? 첫 번째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18살까지 미성년자고 19살부터 성년자거든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살 더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만 나이 계산할 때 생일 안 지나면 두 살 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 몇 달 있다가 2020년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 되더라도 만으로 몇 살이죠? 18살이니까 대부분이 다 뭐냐면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 1학년이더라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다 뭐예요? 미성년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피우는 사람이 누구죠? 대학 앞에서 술 파시는 분들. 그잖아요, 그죠? 대학교 1학년인데 신입생 하자는데 막 술 먹고 있는데 누가 또 거기 신고해가지고 또 와서 뭐죠? 미성년자가 뭐 20명, 30명이다. 그럼 뭐예요? 영업정지 당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미성년자는 18살까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능력자가 피한정 후견인이거든요. 넘기셔가지고 33페이지 오시면은 12조가 나오는데, 자, 피한정 후견인이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고요. 과거에는 한정치산자란 말을 썼었는데 그것과 좀 용어들하고 조금 달라요. 요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해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법정 좀 읽어볼게요. 자, 12조입니다. 자, 33페이지 12조죠.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죠?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 성년 감독인 특조기 특조 감독인 검사 또는 집안재산 재산이 청구해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줄이면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한다. 이게 개념인 거고요. 밑에 보시면 법조문에 나와 있죠. 13조 보시면 1항이에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원이 정해준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오신 뭐가 나오냐면 피성년후견이 나와요.
자, 피성년 의견인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성년 의견인이고요. 피성년 의견인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했든 아니면 동의 없이 했든 이 사람의 법률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분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가요? 결여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법정 잠깐 읽어볼까요? 자, 34페이지 중간에 구조죠.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됐죠? 결여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하여 성년 후견에게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 후견 개시 선고에서 피한정 후견인이 되고요. 아예 능력이 결여가 된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능력이 결여된 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라든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든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것도 몇년 됐는데, 작년인 것 같은데,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 계시죠? 신격호. 신격호 이분이 명예회장님이시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동생이, 우리 오빠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니까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여동생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동생이. 그래서 이제 재판을 벌였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분은 노령으로 인해서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정도를 평가됐기 때문에 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해서 현재 신교코 회장님은 뭐가 됐냐면 피한정 후견이 된 상태예요. 그죠? 올해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아예 뭐가 됐어요? 결여된 사람이니까 대리행위를 못 하겠죠.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말은 이분이 능력이 결여됐다는 얘기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소멸돼요. 그렇지만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졌다는 말은 이분은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부족한 정도에 불과한 거고 이 사람 어차피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예요? 한정 후견 개시 선고. 이게 뭐죠? 답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거를 기억 안 해두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해두시면 이게 막 앞에 피자가 붙었다가 빼졌다가 막 왔다 갔다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분은 능력이 뭐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이분은 능력이 뭐죠? 결여된 사람. 따라서 부족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독자질 원칙적으로 뭐할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됐더라도 이 사람의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이 나왔죠. 끝입니다. 구체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35페이지에 특정 후견 심판위에서 원래 4번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절대로 안 나오는 거니까 요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법인입니다. 일단 법인이라는 말은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존재가 뭐죠? 법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법인이요.
사단법인이 있고요.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는 없고요.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단법인이라는 말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재단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단 그러면 사람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단법인이 뭐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고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따지는 기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대학병원 예를 들게요. 충남대학병원이 비영리법인이죠. 병원은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예, 네, 비영리법인이에요. 돈 받죠. 그죠? 드럽게 비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충남대학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해 계셨거든요. 아우, 입원비 비싸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병원비를 비싸게 받아채우면서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느냐. 자, 영리냐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법인이 수익 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영리법인. 법인이 만든 수익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보유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구성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주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이 수익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논하 가질 뭐가 없어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무조건 다 뭐예요?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영리병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행법상 병원은 다 뭐냐면 비영리법인이에요. 병원은. 근데 그러면 영리법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병원이 번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의 분위기냐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돈이 있는 사람만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병원 못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달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대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 받는 거죠. 받는데 구성원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왜 정부가 영리법인을 만들려고 했느냐. 이유는 뭐냐면 현행법상 우리나라가 병원은 모두 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병원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 이렇게 진짜 글로벌하게 큰 기업은 사회한원 차원에서 병원을 만들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병원을 만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병원을 만들면 그 병원에서 번 수익을 누가 찾아갈 수 없어요? 주주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주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뭐였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만들 수 있으면 기업들이 뭘 하게 돼요? 종합병원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종합병원 부족 문제가 뭐 할 수 있어요?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병원도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영리법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받는 병원, 부자만 가는 병원, 이런 식의 선입감 때문에 그때도 반대가 대단히 심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리냐 비영리냐 문제는 돈을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구성원이 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이 수익을 벌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죠? 비영리법인인 거다. 물론 여기서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법인의 개념,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점, 재단법인의 개념,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것은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사단법인을.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해요. 발기인. 그러면 세 사람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건 아니겠죠? 법인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정관을 만들어요. 규약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안 배우지만 정관에 뭘 적게 되냐면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명과 면직 또는 뭐죠? 사무소소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칭도 정해주고 목적도 정해주고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해직할지 또는 사무소 소지지까지 결정이 됐다면 실제로 법인으로서 뭘 갖추게 되는 거죠? 조직과 체계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쭙습니다. 자, 보세요. 설립등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자, 우리 민법상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은 법인으로서 뭐를 취득합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설립등기.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설립등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직 설립등기를 안 했어요. 정관도 있고 규약이나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안 했으면 법인이 아니죠. 그죠? 법인이 아니니까 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잖아요? 자, 설립등기를 해야 뭘 갖는다고요? 권리능력을 가져요? 그러면 다르듯이 설립등기를 안 했으면 아무리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안배됐더라도 권리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냐면 조직과 체계는 다 갖췄어요. 다만 뭐만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이유는 설립등기를 해야 뭐가 돼요? 법인이 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뭘 갖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뭐가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는 건 저는 교회가 떠오르네요. 교회는요. 조직체계 잘 갖춰져 있어요. 교회는요 헌법까지 있습니다. 교헌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교회는
법인으로서 뭘 안 해요? 설립등기를 안 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이해되시죠? 종중 뭘 말하냐면 종친회를 말해요. 종친회, 김해 김씨 종친회, 저는 수능한시거든요. 수능한시 종친회 이런 것들을 보면 잘 갖춰졌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종친회도 설립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거예요. 나중에 개념 잘 설명 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하는 정당도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정당법에서 정당은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유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막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당은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관리능력 없는 사단인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자, 지금 이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죠? 발기인을? 법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이 사람들이 아직 정관도 안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겠다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 조합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 정관도 없고 조직도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만 있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죠? 조합. 그래서 뭐예요? 발기인 조합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재건축 조합은, 자, 재건축 조합은 조합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일까요? 법인일까요?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은요, 규약이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농업협동조합은 뭘까요? 농업협동조합은요,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인 거예요? 법인인 거예요. 노동조합은요? 노동조합. 노동조합도요,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설립등기를 했으면 뭐예요? 법인이고 설립등기를 안 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지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조합인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수험주로 조합이라고 하면 재건축 조합이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요.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제 친구하고 저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와 저는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둘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합하면 농협이 떠오르시면 안 되고 동업자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동업자 조합 그러면 무슨 동업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동업자가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조합계약 그러면 뭘 떠오르셔야 돼? 동업계약.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조합하면 뭐가 떠오를 겁니까? 동업자가 떠오를 거니까요. 조합계약 그러면 농협계약이 아니라 뭐가 떠오릅니까? 동업계약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재 나와 있지만 실질이 법인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그 정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뭐 얘가 나와 있지만 얘들은 조합이 아니라 뭐가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은 결국 뭐가 되죠? 동업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이제 37페이지로 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범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 거죠? 베이스 깔고 가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요 용어를 대단히 뭐예요? 많이 쓸 거란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깔고 가는 거고, 실제로 시험범위는 뭐죠? 3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지워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이거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 을이 이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이제 뭐 한 거냐면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주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게 민법의 전부입니다. 민법은요,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많지만 실제로는 뭔가 다양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게 민법인 거예요. 실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로 민법 총칙, 맨 앞에서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민법 총칙 시간에는 주로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를 공부해요. 권리 주체 권리 능력 오늘 간단하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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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가 끝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리고요, 물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유치권이다 저당권이다 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법 가서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계약법 가서 뭐 하냐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하면 뭐가 끝나요? 계약법이 끝나요. 그런데 실제로 민법은 이 하나의 거래를 뭐 하는 과정이에요?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가 완성된다는 말은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민법 총칙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3분의 했으니까 33점 맞겠지. 아니에요. 또 0점 10점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한다 그래서 문제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걸 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민법 총칙 하나 문제라 하더라도 민법 총칙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권법의 내용도 나오고 계약법의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물권법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물권법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 계약법에서도 문제가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법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의 실패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맨날 앞대가리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막 공부를 해요,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제 막 간단 말이죠? 가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3분의 1 반쯤 오면 갑자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맨날 뭐만 공부하다 끝나는 분이 많냐면, 앞대가리만 공부하다 끝나고요. 뒷대가리는 맨날 대충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중간쯤 와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까먹고 하나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끝까지 다 갔다가 되돌아와야 돼요. 반본 것은 절반을 본 게 아니라 아직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집중한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요, 조금 덜 꼼꼼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고민 모드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 그래가지고 맨날 앞뒤간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일단은 먼저 지나치셔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수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는데 저 인간이 설명도 안 해. 그런 경우는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린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있더라도 지나가면 뒤에서 뭐 하게 돼요? 공부하게 되고요. 따라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그때 몰랐던 것을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일단은 뭐죠? 지나가자. 모든 스토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다 나가야,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민법이 뭐가 돼요? 해결됨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거란 말이죠. 시작하는데, 여기서 매매 대금을 주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왜 매매 대금을 주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자, 요 매매라는 계약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법률 사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법률 요건은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을 말하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인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권리 변동의,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4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죄송합니다. 자, 40페이지 왔어요. 40페이지 오시면, 자, 40페이지 오시면 1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률 요건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은 뭘 발생시킵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죠. 밑에 2번 법률 사실이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고. 다시 이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게 민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민법이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공부할 거예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게 뭐예요? 민법인 거죠.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목적물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목적이란 말도 쓸 거거든요. 목적물과 목적은 다른 말이다. 자, 보세요. 갑과 을이 A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건물이죠. 갑의 목적은요. 갑에게 물어봤어요. 그죠? 갑한테 왜 매매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이 물어보세요. 아,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돈이 필요해서 건물을 파는 겁니다.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의 목적은 요 매매 대금을 받고 이전 등기 받는 게 뭐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 법률 효과가 뭘 의미하는 거죠?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항상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목적, 목적 그러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이 목적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적물이 떠오르니까 내용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삼천포인 거예요. 근데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갑의 목적은 돈 받는 게 목적이고 을의 목적은 이전 등기 받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은 목적과 같은 말은 뭐죠? 법률 효과가 목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41페이지에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보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도 볼 거고 법률 요건도 볼 거고 법률 효과도 볼 건데 처음에 뭘부터 보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요 법률 사실을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41페이지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도록 할 겁니다.